안녕하세요. 어스그로우입니다.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 대해 뭐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뭐 우루과이 팀은 뭐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모두 갖춘 팀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부상 선수 둘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손흥민 선수는 뛸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김진수 선수도 우루과이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출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전 대하여 뭐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뭐 포르투갈 사람인 거는 맞다. 그러나 본 자신은 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팀 감독이기 때문에, 한국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전에서 뛰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대체적으로는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강인 선수나 나상호 선수가 대체될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 1차전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스그로우스였습니다.